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남재중 국정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새 총리 후보로는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로 받아들이기는 성급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인사를 자세히 보면 선거에 영향을 줄만한 자리는 국민의 환심을 살 사람을 앉히면서도 관심을 덜 받는 자리들은 이 전과 똑같은 잣대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KBS 사태의 와중에서도 박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대표격인 박효정 교수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안치려 하고 있고 민정비서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한 우병우 당시 중수부 일과장을 임명했습니다. 국정원 2차장에는 간첩 조작으로 악명 높던 안기부 시절의 고관검사 김수민 씨를 임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이정현 홍보수석과 사실상 정권의 조타수로 지목되어 온 김기춘 비서실장은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안대희 총리 후보가 부장검사일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대선배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그대로 둔 이번 인사는 대선 당시 김종인 이상돈 안대희 씨를 영입하고 경제민주화를 외친 것처럼 또한번 선거용 화장을 한 것일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 박근혜 대통령이 화장을 지우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에게 이번에도 그 화장이 통할지 의문입니다.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